저는 여기는 왜 광복절을 기념하냐 이런 매국노적인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. 예, 예. 그런 사람을 지지해주는 건 정말로 뭐 필리핀이 그전에 보면 미국의 몇 번째 주로 편집하고 싶다고 하듯이 지금 일제 강점기가 그리운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. 아니 우리나라를 예. 미국이 한 주로 갖다 주든지 아니면 일본과 다시 예. 한일 합병을 해서 예. 나라를 팔아먹어도 그 강남 사람과 부산 사람들 강화 사람들은 그 윤석열이 찍을 것 같죠. 어떤 정신세계라 분노도 없나요 그 사람들은? 저 군뱅이도 불의를 보고 자기를 해끼치면 분노를 하고 막 꿈틀거리잖아요.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속담이 있는데 도대체 우리나라 일각의 사람들은 나라를 이렇게 팔아먹고 막 독도가 저 모양이고 막 지금 전쟁 위기 오고 하는데 지렁이 맛도 못한 인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. 네, 윤석열 찍은 국민의힘 찍은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. 군뱅이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데 여러분은 윤석열의 행위에 분노하지 않냐? 이건 도대체 지렁이만 또 못한 게 아니냐. 여러분들은 밟아도 꿈틀거리지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따라오는 무슨 로봇 아닌가. 특히나 그 조전혁이라는 사람은 뉴라이 팀을 확인시켜줬고 한번 들어보고 싶어다. 이번에 조전혁이 찍고 이런 사람들 좀 만나가지고 왜 찍었는지 한번 머릿속에 들어가서 해부를 해보고 싶어요. 또 그 한강 노벨문학상 받은 한강 작가를 한림원까지 쫓아가서 왜 주었냐? 이 썩을 인간들 이것들 그냥 에? 거기 가서 데모하는 인간들 이 인간들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인간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.